제주도와 버스노사 3자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이 철회되자 도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을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한 교통수단인 뭐 버스가 파업한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됐어요. 그냥. 합의 내용은 1.9% 임금 인상과 무사고 수당 3만 원 지급, 탄력근로제 시행 등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지원비 924억 원 이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2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연간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중공영제 예산 지출로 제주도는 버스요금 현실화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주도는 11차례 노사 임금협상 자리엔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부터 참여했습니다. 타시도에 협의체 틀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이번 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제주도의 추가 재원 지원 근거는 이쪽 자리 3자 간 중공영제 이행 협약서뿐 인건비 상한선이나 수익 안정화와 서비스 향상 등 버스 회사의 자정 노력을 주문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관련해서 항목 항목마다 지침서가 지침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이제 관리 감독 기능이 좀 제대로 펼쳐져야 되고요. 중공영제에 대한 첫 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버스 회사 운영 전반을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